안녕하세요, 머니코알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의 입지와 교통 그리고 가격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분양으로 곧 풀릴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문 뉴타운은 총 4개의 구역이지만 현재로서는 3개의 구역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구역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문 3구역, 다가오는 9월에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문 아이파크 자이로 불리고 있고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건설사가 합동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표적인 예시로 잠실의 헬리오시티가 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주일은 2025년 7월로 예상되고요. 착공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300% 이상 받아 층수는 41층까지 지어질 예정이고요. 강북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량리얼 롯데캐슬 L65가 65층으로 현재 강북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인데 41층이면 강북에서는 2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 쪽에서는 꽤 랜드마크적인 느낌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기대됐네요. 서울 시내에 이만한 대단지 아파트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잠실의 헬리오시티,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될 만하네요.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청약해도 될까요? 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거주 목적이면 무조건 하세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크게 먹을 건 없습니다. 먼저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가가 24평 기준으로 5억 후반, 34평 기준으로 10억 후반이었으니 이문 아이파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가로 책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분양가 자체가 10억대 분양이고 주변 아파트 단지나 휘경동 신축 아파트 시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세 차익은 최대 1억 후반에서 5천만 원 사이로 형성될 것이라 봅니다. 휘경 자이 24평대가 최근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바로 옆에 휘경 SK뷰 34평형이 10억 6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19년에 입주를 시작한 휘경 SK뷰의 경우 실거래가가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 21년 최고가 13억 5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휘경 자이 그리고 휘경 SK뷰 모두 외대 압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겠죠. 이렇게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유타운이 완성된 이후에 인프라 확충과 그리고 서울 부동산의 공급 부족 그리고 주변 교통 호재를 반영한다면 5천에서 1억 후반까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재당첨 기간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신중히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프리미엄 1억 정도의 청약통장을 태우고 실거주를 하겠다. 또는 청약통장을 소진하고 전매기간 시세 차익을 먹겠다. 분양권 아니면 잔금을 치르고 이문이균 뉴타운의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넣으시면 되는데 엄청난 로또 분양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투자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단지 배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최근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를 중간에 두고 단지가 두 개로 떨어져 위치해 있는데요. 외대앞 역 앞에 있는 단지가 1, 2단지고 역과 조금 떨어져 있는 3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3단지에서 역까지의 거리는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통으로는 1호선 이용하기 때문에 을지로나 광화문 쪽 직장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로 30분 이내로 통근이 가능합니다. 또 외담역에서 수정과장만 가면 청량리역이 있는데요. 청량리의 GTX역을 이용한다면 강남 접근성 또한 크게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나머지 1구역, 바로 이문 2구역인데요. 2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이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9년 전에 재개발이 취소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주민 동의율을 못 채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사업이 무산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린이 시절에 초기 재개발에 잘못 손댔다가 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 취소한 경험이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문 2구역이 어떻게 보면 입지와 사업성 측면에서는 다른 구역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좋아요. 위치 먼저 보시면 신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이문초등학교까지 끼고 있어 초품 아파트로서 가치가 있죠. 9년 전 재개발이 취소된 이후에 다른 구역들은 순조롭게 재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문 2구역은 다소 소외받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이에 이문 2구역 주민들은 막상 재개발이 취소되고 나니 후회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문 2구역도 최근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렸어요. 오세훈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개발에 뛰어든 건데요. 공공재개발인 만큼 개발주택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그 대신 용적률을 최대 500%, 방금 상가액은 300%였죠? 까지 완화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구역에 비교하면 가장 늦은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문2경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서 기대가 되는 구역입니다. 이문 2구역 재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완공까지는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특성상 완공까지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신중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적정 타이밍은 사업 시행인가 직후 또는 관리 처분인가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와야 안전 마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위험 또한 적어지기 때문입니다.